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어떤 학과야? 신소재공학과는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의 전자정보기기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전자재료, 항공기기 및 국방산업에 필요한 복합재료 및 탄소재료, 철강산업 및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금속재료와 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고분자 재료 등 산업 전반에 관련된 소재 특성에 관한 이해와 응용을 모두 다루는 학과야. 신소재공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내가 그럼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신소재공학은 첨단 산업의 중심,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학문이야. 또한 이에 산업의 기반이 되며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야지. 우리 중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연구와 산업 모두 수학할 수 있어 기술개발연구원 및 현장 엔지니어 분야 양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학과야. 정말 멋있지 않니? 둘 다 할 수 있대. 우와. 그럼 이런 신소재공학과의 교육 목표는 뭘까? 우리 학교 신소재공학과는 각 첨단 산업에 필요한 신소재 엔지니어 양성 교육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고, 이 기반 위에 항공 우주 산업에서 요구하는 복합 재료를 개발하는 여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신소재공학 전반의 전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하고 융합 등 전문 지식으로 산업의 요구에 맞는 첨단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게 우리 신소재공학과의 목표야. 그럼 학과 관련 자격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학과 관련 자격증으로는 금속재료 기술사, 비파괴 검사 기술사, 반도체 설계기사, 에너지 관리기사, 3D 프린트 산업기사 등이 있고 CAD, CSW 등의 설계인증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어. 진짜 많은 게 있네. 그럼 신소재공학과에는 어떤 교수님들이 계셔? 신소재공학과에는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재영 교수님은 세라믹 재료와 복합 재료를, 한태희 교수님은 금속 재료와 에너지 재료, 최용호 교수님은 반도체와 전자 재료, 그리고 이시춘 교수님은 고분자 재료와 환경 재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셔.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꽃이잖아. 신소재공학과의 동아리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 신소재공학 동아리로는 창업을 준비하는 취업 동아리, 그리고 학술 모임 및 MEST가 있어. 이 동아리에서는 한 사람당 한 개의 자격증 취득 및 인증 프로그램, 경진대 참여 등을 진행 중이며, 기업 창업자 멘토링을 통한 창업 프로그램도 현재 두 개 회사를 창업한 상태야. 벌써 대학생이 돼 회사 창업했대. 와. 그럼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신소재공학과는 분야별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인 반도체 관련 소재 소자 개발, OLED, QLED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개발 분야, 2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의 미래 에너지 기술에 관련 소재를 심화학습으로 병행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어. 그리고 엔지니어나 연구원이 되거나 기술기획 진단, 분석 및 설계 기술자가 되기도 해. 중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창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야. 구체적으로는 포스코 등의 금속재료회사, 로템, 코리아테크 등의 자동차 기계회사, 아이원스, ITM 반도체, 마이크로테크,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 데크항공, 티안솔라, 델코 등 항공 및 태양전지 부품회사, 카이, 하마, 에어로 다이나믹스 등 항공기 제조회사 등이 있어. 또한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주요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있어. 참고로 2019년에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100% 취업에 성공했대. 아까 세다가 손가락 부족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같이 세까? 같이 세볼까? 또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잖아. 그럼 신소재공학과는 어떤 취업과 연계돼 있어? 우리 중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연연구과정 및 인턴과정 협약서가 체결되었어. 이외에도 다양한 취업연계 현장실습으로 중견항공재료회사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재료회사 인턴십 및 맞춤형 인력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그럼 어떤 학생이 신소재공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학과는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사회의 기술로서 자신을 구현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신소재 개발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분들은
신소재공학과에서 흥미로운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훌륭한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학교 신소재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줄 수 있어? 네. 증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2017년부터 2019년 교육부 공식 취업률이 80% 이상이며 재학생 및 졸업생 123명이 CAD 및 3D 프린트 관련 설계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조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 여러분, 증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꿈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